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저희 나름대로 준비는 다 네, 잘했다고 네, 네. 생각하는데 어때 마음에 드세요? 아니 이제 소음 때문에 이제 네. 걱정을 했는데 일단 저쪽은 뉴스타운 쪽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네. 네. 저쪽 1파 1파가 이제 네. 시작하면은 저희가 문제겠네. 네. 국번 쪽 쪽에서 네. 하여튼 대구 음향팀이 워낙 좋으니까 네. 이것도 네. 파만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이거 무슨 코디블이 해주신 겁니까? 네 그렇죠 뭐 네. 오늘은 그냥 난 정 변호사님이 정장 입고 올 줄 알고 정장 봤는데 정장 안 입고 오셔가지고 오늘 방송 입성 첫 집회인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니 어차피 뭐 많이들 하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강력한 탄핵 컨셉으로 들어와서 좀 이 집회가 다른 집회에다가 영향을 미쳐서 뭐 우리 집회 안 하도 좋으니까 해당 집회에서 탄핵 무효를 더 많이 외쳤으면 좋겠어요. 그 효과를 보고 들어온 거니까. 그리고 그 저 많은 분들이 제일 기대가 큰 게 이번에 그 책 집필하신 거. 그거 시간이 되셨어요? 어떻게 그 책 아니 이미 많이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가 있고 네. 옥중수도 내가 써놨기 때문에 그거 정리하는데 뭐 일주일이면 될 거예요. 네. 연말 안에 뭐 편했는데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오늘 그 콘서트와 그 대표님의 연설은 어떤 내용을 주안점으로 하는 계획이신가요? 저는 그냥 제 연설은 아마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뭐 어차피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쓰니까 그러면 유해 박사가 뭐 하는 대로 그냥 잘 따라갈 겁니다. 오늘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멋진 복장으로 와주시기 청해주셨습니다. 성호 스님이십니다. 봐봐 한 말씀 안 들을 수가 없죠. 그 성호 스님 자 여기 잡으시고 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호 스님 오늘 이 만민공동의 우리 변희재 미디어 지지 대표 고문이 광화문에 첫 입성을 해가지고 첫 집회를 갔는데 느낌감이 있으니 예, 좀 만시지탄이지만 어떤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참여하시게 된 소회 그 법대로면 되는데 법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법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 거예요. 법치라는 것은 한문으로 하면 물 숫자에 갈 것 것 박근혜 대통령이 51.6% 1577만 표로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어? 그분이 나라와 결혼을 했다 해가지고 그러다 생각지도 않았던 4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거라. 근데 바다에 있어야 될 세월호를 이 촛불 반역 세력들이 광화문으로 끌고 와가지고 광화문을 대한민국의 문이 광화문 아니요 초상집으로 만들어놨어. 너상 막 어? 노란 리본 달아놓고 난장을 만들 지금은 깨끗이 치웠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놔둬야 할 거 아니야. 그건 박근혜 대통령 잘 흘러가는 이 정권을 어? 그 역행을 시켜서 반역 무너뜨리게 한 첫 단추란 말이야. 그동안 그 이명박 정권 때는 광우병을 하려다 실패했고 내나 그 사람이야. 노조와 전교조 이 주사파 종북정 그 세력들이 그 사람들은 뭐냐? 촛불을 들었지만 태극기를 안 들어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야. 반역자들이지. 근데 김무성이나 유승민 등 그 배신자 62명이 플러스 1 때는 여태되고 당론에 위반해서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을 그 불법으로 탄핵을 시켰어. 합법을 빙자한 어떻게 보면 법치를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어? 그 최선실 TV라고 뭐든 지금 최선실도 아니고 최서원이랴. 그리고 그 태블릿 PC가 김한수 거라는 것이 다 밝혀졌잖아. 근데도 최선실 거라고 뒤집어 씌웠다가 이제 밝혀져가지고 지금 이제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어. 이것은 한두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에는 남녀노소 누구나가 와서 이 진술을 지금 저 자한당은
촛불 반역 배신의 정당이란 말이야. 근데 통합하자고 그래. 페르르 정당이 어떻게 통합을 해? 무슨 낯짝으로?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야합도 아니고 누가 펴주겠어? 국민들 수준이 그놈들보다 더 높아요. 어? 안 그래? 그놈들은 정치 조폭이고 양아치들이야. 흡혈귀야. 국민의 피를 빨대놓고 그것들은 자유한국당은 보수 야당도 아니야. 보수 정당도 아니야. 페르네 정당이야. 그리고 월급만 수억씩 따복따복. 에? 맨날 쌈박질만 하고 아무것도 하는 일 없어. 어? 이제 진실을 밝혀서 어? 정치 재판한 거란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 우리 절에 오는 신도들도 눈물을 흘려. 박근혜 대통령 대한분 안 받으면 왜 석방 안 냐는 거요. 다 알아, 다 알아. 어? 전 국민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어요. 어?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나가. 이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이 만민이 이제 다 남녀노소가 태극기를 들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제 자리를 할 것이고 다른 데는 다 어용이야. 어용. 뭐 세월호 어? 무슨 탄핵을 묶고 가자. 덮고 가자. 이거 후손을 위해서도 덮고 갈 일도 안 되고 묶고 갈 일도 안 되고 어? 내년 선거 없을란가도 몰라. 나라가 망해버리는데 무슨 놈은 선거를 위해서 덮고 가자 묶고 가자. 안 돼요. 어? 그 사람들 선거 이긴다 해도 이길 리도 없지만 또 배신해. 알았어요?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하는 법이야. 어? 정치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돼요. 친박도 똑같은 놈들이야. 그 놈들은 더 나쁜 놈들이야. 요새 하는 발언들 보니까 친박이라는 놈들이 얼렁뚱땅 같이 가려고? 미안하지만 다 나가야 돼, 다. 그리고 여기 광장에 모인 사람이 들어가면 돼. 지들보다 더 애국심 많고 나라 사랑하고 태극기 사랑해. 안 그래요? 예, 예. 오늘 그 첫 집회 연사로 참여하시게 되셨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 예정이십니까? 아, 내놔 그 소리요. 어? 역행을 하면 안 된다. 반역짓을 하면 안 된다. 그건 덮어질 수도 없고 묻어질 수도 없고. 어? 그러고 북한 동포 우리나라 국민이야. 어? 미수복된 것뿐이야.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고 했어. 북한 동포도 우리 동포야. 다만 공산당한테 강제 독재에 시달리고 있는 것뿐이야. 해방시켜야 돼. 그걸 갖다가 우리의 주적인 동족 300만을 학살한 김정은이한테 아구지에다 갖다 줘? 그러고 그 살인했다는데 증거 있어? 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왜 북한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어? 그놈들 말을 어떻게 믿어? 어? 왜 갖다 줬어요?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 반역 정권이고 종북 주사과 정권이라는 것을 딱 증명하는 거야. 알았어요? 요즘 그 탄핵을 묶어가자 뭐 이렇게 탄핵 그놈들 묻어버려야 돼. 그놈들을 묻어버려야 되지 탄핵을 묻을 일은 아니야. 탄핵을 헌놈들 어? 그놈들을 묻어야 돼. 사실은 알았어요? 예, 스님, 내 말 들려 어때요? 예, 스님 입장에서는 그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탄핵 무효를 안 해칠까요? 사람들이 여기서 한번 이것이 결단이 나버리면 지들은 영원히 정치 생명이 끝나고 영원히 반역자로 오명이 남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이 도도한 민심에 흐른 만민 온갖 그 백성들의 이 민심이 천심이라고 이건 거역할 수가 없어. 동학혁명 나듯이 스님이 바라보시는 그 변희재 미제오치 대표님의 미래를 한번 점쳐 주시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임금대라고 임금제차 썼잖아. 지금 잘 가고 있어. 그 교도소가 큰 별도 달았잖아. 큰 별. 우리나라 대통령들 하면 빵 갔다 와야 돼. 1년 동안 큰 별 달았기 때문에 점점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대검 특수부 중수부 검사 출신인 정준길 변호인이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를 했으면 이런 결론이 안 나요. 어?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한 푼 받아먹을 뿐이 아니야. 왜냐? 아버지, 어머니님이 다 두 분이 비극적으로 총탄에 맞아 가셨잖아. 그 아들 박지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마약을 했겠어. 이해를 해. 나는 박지만이하고 내가 나이가 똑같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외아들로 태어났네. 얼마나 애지중지 겪었어. 두 분이 공산당 문세광이한테 그리고 가당 믿는
어? 중앙정부 김재기 부하한테 총 맞아 죽었는데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어. 그래서 박지만도 마약을 안고는 도저히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을 했으면 했지. 그래도 마약이 살린 거예요. 박지만이 같은 게 마약이 약이 된 거야. 알았어?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큰딸로서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신 국모 유경수 여사, 어? 5천 년 가난을 밀리치신 민족 중흥의 영웅, 조국군대와 기순, 기소, 원조각하,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든 그 뜻을 저버릴 사람이야? 어? 그래 안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이 반역 정권들이 유경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까지 죽이려고 한 짓이야. 알았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게 죽어지간데 이제 다 드러나잖아, 샅샅이. 이제 역류, 반역을 했던 게 싹 드러나서 반역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 왜냐? 사기도 박으잖아. 돈 다 따먹잖아. 끝났으니까 끝나자. 처벌해야 돼. 벌 받아야 돼요. 안 그래? 이거 반역죄로 전부 다 문재인까지 다 벌 받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그 만민공동이... 그래서 이제 만민이 와서... 그렇지 이제. 그래서 앞으로 여기로 다 모이게 됐어. 다 나이롱 집회거든. 어용 집회란 말이야. 다른 데들 핵심이. 그런 의미에서 이게 참 중요한데 앞으로 만민공동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 보세요. 만민이 오는데 안 될 얘기 없지. 그냥 내 좌우명이 그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야. 이겨놓고 싸운다. 내가 될 자리로 와 있잖아. 네. 어? 네. 견인제 처음에 태블릿 PC 할 때도 내가 그 좀 그 시간 그 코치도 해주고 그랬어. 맨 처음. 네. 네, 그 내가 변희재 집에서 같이 잤거든. 내가 오갈 데 없어가지고 변희재가 정이 많아요. 그 추운 겨울에 스님 거시 할 테니까 제가 방 하나 있으니까 거기 쓰세요. 공짜로 내가 썼어. 몇 달간. 그때 그게 터진 거야. 네, 성호 스님의 그 순발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 삼행시 한번 해주세요. 삼행시? 네. 뭐? 변화무쌍한 이 나라 풍전등화 유괴 희망이 등불은 제 제왕이 될 변희재 뿐이다. 늦었잖아 늦었잖아. 예, 역시 성호순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나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겠네. 아 어때 삼행시? 최고였습니다. 그래? 예예. 예. 변화무쌍한 이 난국에 이 난국에 예. 희망의 등불. 예. 제 제왕이 될 변희재 뿐이다. 아, 좋네. 예, 대단하십니다. 어.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호 스님이셨습니다. 야, 이 순발력이 대단하십니다. 역시. 안녕하세요, 우리 네, 정기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만민공동의 광화문 입성 첫 집회입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작은 시작이 큰 물결을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그 최서원 이름 찾는데 아 엄청난 세거를 달성했어요. 당연한 일인데 큰 일을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소감?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너무나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을 침해하는 구체적으로는 최서원 원장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만행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히 그 침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불법적인 상황들이 지속돼 왔는데 이번에 최서원 원장 93개 언론사 내용 증명 보내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그 언론이 함부로 그런 노래를 그런 얘기를 못하게 이제 드디어 만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사 또 일부 패널들이 저항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최서원 원장을 함부로 최순실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든 것 시작됐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이러한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최서원을 최서원이라고 불러야 되는데도 최순실로 부르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역시 마찬가지 방식과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만 어떠세요? 와서 보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시작이 큰 물결을 이루려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한민국 보수파 국민들은 대부분이 바로 탄핵은 무효고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야 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형집행정지 그리고 현재 보수파의 통합 당연히 필요하지만 김무성 바로 눈네들이 아웃이 돼야 제대로 된 보수파 통합이 이루어질 거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제대로 된 명확한 깃발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파 국민들이 애국난민화돼서 흐트러져 있지만 우리가 깃발을 선명하게 내딛고 앞으로 향해 나가면 많은 분들이 구름같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연사와 그 토크쇼를 함께 하실 예정인데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하실까요? 말씀드렸지만은 변희재 대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세 가지 얘기 모든 어떤 논의와 또 연설의 중심은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민군을 계속 이어나갔을 거죠? 저는 계속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지금 보수파 태극기 집회가 정광훈 같은 좀 약간 사기성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하나 둘 먹히고 있는데 남아있는 나머지 어떤 올바른 태극기 세력들과 힘을 합쳐서 굳건하게 그들에 대항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정말 명실상부한 태극기 집회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형집행정지 신청 과정은 어떻습니까? 형집행정지 신청은 대통령님을 석방해야 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대의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보수파의 행동하는 국민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의 큰 물결이 돼서 우리 만민공동회와 함께 제대로 된 보수파를 세우는 중심적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울러 이번에 탄핵은 무효다 집들이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는데 또 다른 집필 계획은 있습니까? 네, 집필 계획이 있는데 좀 미리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무튼 좀 탄핵은 무효다라는 책을 보다 많은 분들이 읽고 그래서 탄핵이 무효인 이유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탄핵은 무효다라는 책을 읽어야 될 분은 속아서 촛불을 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나름 애국심을 가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지만 본인이 속아서 촛불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누가 과연 그들을 속아서 촛불 들게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대한민국의 지평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책은 하나는 최소원 자서전입니다. 최소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여러 가지 얘기들 담긴 책들 너무 늦지 않게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떤 새로운 보수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전망을 담은 책을 변희재 대표와 상의를 해서 필요하면 한 권 더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전이나 이런 분들 왜 우리 쪽으로 안 오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북 투어 계획은 아직은 없으세요? 일단은 지난번 1차 대구 북 콘서트 했는데 상당히 반향이 좋았습니다. 이후에 부산, 대전 그리고 광주까지 가능한 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변희재 대표랑 유채고랑 잘 상의해서 멋진 토크 콘서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준길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진짜 영화 배우입니다. 진짜 영화 배우예요. 네. 오늘 데뷔 무대 떨리지 않으세요? 많이 떨리네요. 제가 무대에서 공연하거나 연기한 적은 있는데 연사로 혼자서 연설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워낙 내공이 있으시잖아요. 아유. 감성 잘 봅니다. 긴장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각의 소문에 의하면은 여기 그 변 대표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조덕재 선생 보러 오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 이런 소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 얼른 저 따뜻한 차 한잔 하십시오. 예.